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팬메시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타게 된 차량은 푸조 2008 전기 모델인데요. 우선 잠깐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서둘러야겠네요. 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 빨리 한번 가보죠, 그럼. 그 살짝 그 이질감은 그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거는 그 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만의 숙명이죠. 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윙거리는 소리 이 조금 그게... 전기차 중에서 듣기 싫다는 이 고주파음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정숙한 편이죠. 네, 확실히 그 조용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없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야 속도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근데 208 전기 모델처럼 애도 똑같네요. 무거운 거는 절전 모드시 가속하는 거는. 네. 한번 저기 도산대로까지 일단 직진하고 뭐 유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계올역 잠깐 갔다가 그런 방법을 쓰자고요. 네. 저기서도 밟을 구간이 있으니까. 표준 치고는 그래도 가볍잖아요, 전기차니까. 그렇죠. 약간 그래도 스포츠 모드를 놓은 느낌이랄까요. 실내도 아까와 비교하면 연두색 스티치는 그대로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 그 2008 그냥 디젤 모델이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기차도 차별이 그렇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조는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게 이제 푸조 본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반 내연기관하고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내장 실내에 약간의 이제 특별하게 포인트만 살짝 줬을 뿐 뭐 크게 뭐 세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전기차. 근데 이제 알칸타라 시트 이거랑 이거 색상은 좀 다 다르네요. 네, 이것만 약간의 포인트를 이제 줬습니다. 좀 밝게 전기차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밑에가 이제 공사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2058 같은 경우 분명 텄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느껴보시면 리어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럽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좀 그게 있어요. 지금 진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임시 네. 포장에서도. 뭐 뒤에 있는 건 지금 제 짐 그 소리고. 자, 어디 그럼 스포츠 모드 바로 한번 나보죠. 여기서 밟을 수 있으니까. 조금 민감해지네요, 갑자기 이때부터는 더. 네. 자, 전기차니까 충격이 없듯이 팍 나갑니다. 아까 디젤에 비하면 차원이 달라요, 속도감 느끼는 게. 물론 사운드는 없지만, 전기 특유의 그쵸. 사운드밖에 없지만 펀치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2008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부드러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게 전기차는 또 친환 그 연비 목적이잖아요. 저 그렇죠. 이제 물론 스포츠하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기차를 가지고. 예. 저희 사진 찍는 애 한 명 있네. 계기판이 그래도 3D라는 점은. 자, 어디 한번 이것도 바꿔볼게요. 주행 뭐 똑같네요. 색깔만 다를 뿐. 그렇죠. 그렇게 다를 건 없네요. 자, 한번 쫙 밟아볼게요. 여기서 밟아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동력도 2PM에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지금 딱 밟았을 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제동력이 강화되려고 그러면 이제 B모드로 해서 조금 더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모드까지 사용하시면 제동력은 훨씬 더 증가됩니다. 아, 이 B모드 여기는 한번 지금 B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B 한번 이거 두고서 회생 제동 해보죠. 그래도 이제 저희 쪽의 특징인 거는 일반적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의 끝날 때쯤 코드가 약간 뽑힌 식으로 툭 끊기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이제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네. 208 때도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2008 전기 모델로도 느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쫙 밟아볼게요. 출발 가속을. 스무스하게 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안 밟았습니다. 안 밟았는데도 이 스무스한 부드러워요. 굉장히 회생제동이 팍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잡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진짜. 네.
이걸 계속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원래 보통 회생제동이면 아예 그냥 끊고 싶다, 그냥 뒤로 놓고 싶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08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내가 도심에 좀 더 가까운 이제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전기차 2008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부드러웠고 아무래도 도심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되게 출근할 때 또 피곤하게 또 일찍 출근하시고 돌아오실 때 또 피곤한 상태로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기차 2008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2008 같은 경우는 뭐 말씀 먼저 이거 디젤에 특유에 있는 소음이라든지 예. 이제 좀 조금 더 푸조다운 약간 스포티한 세팅이 있다 그러면 2008은 되게 부드럽고 조금 더 한층 더 좀 부드러운 아기사자 같은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는 좀 더 초점이 맞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사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가속에서도 그렇고 소음이 없으니까 네. 사운드 제너레이션도 안 탑재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 속도감은 느껴질 뿐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 그렇죠. 주행감이. 자, 잠시 또 여기서 카메라 한번 그러면서 팍 치고 나가는 거야. 그렇죠. 두 얼굴을 가진 사자 같아요. 제 느낌.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디젤 시승했을 땐 그 충격감이 없었는데 얘는 갑자기 팍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이제 제외하고 표준으로만 다니신다 그러시면 거의 뭐 느낄 수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다 스포츠 보니까 모드? 네, 네. 그렇죠. 이제 순간적으로 에너지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확 뒤로 당기는 게 있죠. 그렇다고 또 테슬라처럼 과격하게 당기는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퍼포먼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좀 내연 기관에 좀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기차 같은 거 사시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전기차를 좀 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충 시 얼마 정도 되나요? 완충을 하시게 되면은 WLTP 국제 기준으로는 이제 310km고요. 310km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기준으로는 뭐 237인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정 이제 도심이나 이제 경기권 이제 근교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바로 충전을 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행 거리를 실질적으로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면 보통 뭐 대전을 출퇴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용인, 천안 뭐 이 정도 라인까지 이제 좀 멀리 좀 떨어져서 가시는 분들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주행 거리가 막 크게 의미가 있어서 뭐 테슬라로 예를 들면 롱레인지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은 그 이내권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 거리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차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이 차의 가격은 이제 4,59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지금 1,200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할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 3,000 한 3,400부터 스타트해서 이제 뭐 3,500 600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성 이 실내 아까 2008 디젤에서도 보여줬겠지만 공간이 워낙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 가성비 면에서 처음엔 비쌀지 몰라도 이 전기 충전하는 가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가득 이제 완속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나와봤자 이제 뭐 10,000원에서 15,000원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시고도 전기료로 엄청 세이브 하실 거예요. 특히 연 1년만 지나도 내연 기관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무조건 세이브거든요. 오. 이제 또 차를 잘 안 모는 사람에게는 더 이익이 붙을 것 같아요. 물론 시동을 한 번씩 켜 줘야겠죠. 방전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잠깐만요. 그 네. 지금 내리막길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B 모드거든요. 이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원래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붙잖아요. 그렇죠. 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안 밟았는데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출퇴근 도심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저희 차량 같은 경우 이런 부드러운 제동 때문에 처음 접하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익숙할 것 같아요. 공부도 되고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는 전기의 맛을 조금 더 스포티함이라든지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테슬라를 가셔서 느껴보시면 또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는 면이죠.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전기차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입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푸조의 전기차 재밌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푸조는 원래 디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디젤 브랜드니까 갑자기 전기로 전기차 출시되니 흥미로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차량은 항상 이제 디젤도 그래왔고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고객님들이 항상 신기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 공인 연비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 비해서 항상 더 높게 나와요. 실제 연비는. 근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계속 키로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행하면. 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네. 60이었던가 그 정도였어요. 네네. 지금 B 모드까지 회생 제동까지 작동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전기는 이제 이거는 좀 공정적인 얘기지만은 전기 차량은 막히는 길이면 길을수록 회생 제동이 잘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주행 가는 거리는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그럼 고속도로에서도 괜찮겠네요 얘는. 그렇죠. 자 한번 표준 모드에서 급가속 해볼게요. 표준 모드에선 이제 스포츠 플러스랑 그냥 스포츠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그냥 표준에서는 마치 그냥 스포츠 일반 놓은 느낌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꼈을 때. 물론 절전 모드로 다시 한번 두면은 신호가 걸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장차를 자주 타보다 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낌이 드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배기량으로만 치면은 절전 모드일 때는 한 1000cc급 출력을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으로 놨을 때는 한 2000cc급. 그 다음에 스포츠로 놨을 때는 한 2500cc에서 3000cc급을 순간적으로 내는 것 같고요. 순간 파워가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로 내는 게 좀 부상하신 분들은 그냥 절전으로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표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1000cc부터 이게 차근차근 이게 출력을 올린다는 느낌. 예, 저도 지금 모드 바꿔갈 때마다 속도감 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절전에서 가속이어도 오히려 절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컴포트하게 나가거든요. 지금 가속 페달 중간쯤 밟았는데 네. 표준보다는 진짜 무난하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절전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어필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나 뭐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다시피 뭐 전기 차량의 배터리를 뭐 히팅이라든지 쿨링 시스템 같은 경우로 옵션으로 따로 두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220V짜리를 충전기로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가정용 그거. 네, 비상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르노 쪽에서 이제 조회 같은 경우에는 220V짜리를 이제 주지는 않거든요. 따로 이제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208이랑 결정적인 상대인데 208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220V를 이제 따로 별도 구매를까지 하면 실적으로 이제 차량 구매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처음 듣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좀 보시는 거 아니면은 좀 잘 알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 전기 충전기 그 가정용 전기 충전기가
가격 엄청 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걸 생각해 별도로 그냥 준다고 하면은 혜택 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 다시 스포츠 모드 잠깐만 가속해 볼게요. 이게 미끄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물론 뒤로 젖혀지는 이 충격감은 있지만, 근데 확실히 승차감 차이가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전기랑 디젤이랑. 네. 차이가 너무 나요. 세팅 값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전기차는 부드러운, 디젤이 좀 어느 정도 으르릉 사자가 좀 그런다면. 맞습니다. 과연 잠깐만요. 한번 콘텐츠 한번 포르쉐를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차가 밀리는 한이지만. 둘 다 풀악셀 밟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풀악셀 났는데 그래도 GT3가 빠르네요. 빠르죠. 한번. 근데 전기차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전 저렇게까지 운전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전 칼치기 하는 그런 스타일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잠깐 직선에서 한번 쫓아가 봤는데 어우 그래도 포르쉐가 빠르긴 빠르네요. 제가 봤을 때 포르쉐 GT3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의 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속력이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저렇게 칼치게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세라티 배기음 예술이잖아요. 그쵸. 뭐야. 이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야 진짜 잘못 계속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런 게 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뭐 차는 어디다 대면 돼요? 차는 아까 여기 안에 새벽집 안으로 쑥 들어가시면 돼요.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